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은 불평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 돌릴 일이오니 주여,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선하심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은 잠깐이요 주의 평화는 영원하오니 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그늘에서 쉬면서 영혼의 관점으로 성경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자 분투하며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며 견디고 부르짖는 우리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보며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3장 27절 28절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 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믿을 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멘. 우리는 어제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칭의의 선물을 주실 때 이 선물을 받는 통로, 도구는 믿음밖에 없음을 얘기하며 이 믿음은 지적인 내용의 요소, 또 정서적인 동의의 요소, 또 의지적인 확신의 요소, 헌신의 요소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번 믿을 때 그저 울컥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발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감정만 동원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내용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정서는 동의입니다. 동의가 일어나려면요 가슴이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존 웨슬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진리 앞에 뛰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그 앞에서 기쁨을 느끼고 실제로 그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찔림받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이 말려도 의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가야 한다. 상당히 의지를 들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이러한 믿음의 세 요소를 잘 발휘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견지하고 말씀 위에 성령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즉 바울이 이제 21절부터 해왔던 얘기를 정리합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오직 이 선물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당연한 결론이 무엇이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요리문답하고 있어요. 이 문답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 논리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아라. 자랑할 때 있느냐? 자랑할 수 있느냐?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이 이제 자문자답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동원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자칭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랑질을 해대고 있고 교만을 떨고 있으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신자 안에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답변에 바울이 못을 박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너희가 행위 한번 해볼 대로 해봐. 행할 대로 해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세리와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대조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요. 그럽니다. 그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그 진실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걸 떼먹지 않고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며. 그게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의로는 저 세리와 세리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도찐 개찐이다. 네 동기와 네 은밀한 마음까지 다 다스리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부족하다 하신 겁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루터는요, 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란 말을 28절에도 또 넣어요. 자기가 바르트부르트 성에 10개월 이상 연금될 때 이제 선제후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를 탁 내쳐가지고 루터를 이제 누구나 죽여도 된다 하니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칼에 위협에서 선제후가 보호해주죠. 그때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요. 그때 여기다가 믿음을 넣어요. 믿음 앞에 오직이란 말을 넣어요. 루터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성경 원어에는 없지만 그가 넣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행위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사람에다가 밑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인류란 뜻이에요. 모든 인류가 어떻게 칭의를 받느냐? 행위로 안 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해. 마치 사람의 발등상 위로, 발등 위로 개미가 올라오고 또 풍뎅이가 올라오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딱 선물을 줘요. 그래서 당사자 앞에서 우선 인사를 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진짜 딱 필요한 거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선물을 다 끌어보더니 내용물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만면의 미소를 띠며 감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 칭의라는 선물에 대해서 값을 제대로 치를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번제들을 산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이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의 논적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즉 자랑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자.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나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하는 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방 왕을 말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마귀를 얘기하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러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은 바로 루시퍼의 교만인데 그들의 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곳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루트가 바로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자랑해요. 참,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못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자랑 많이 한답니다. 열등감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자랑을 해요. 그것도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 해요. 자식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하나 끼워 넣어요. 나의 노력, 나의 구제, 나의 선행, 나의 공부와 학식, 모르는 척 하면서 또 아는 척 하고요. 중세시대에 신학자들은 일곱 가지 대죄를 딱 정리해 놨어요. 일곱 가지 대죄. 여기에 뭐 폭식도 있거든요. 근데 일곱 가지 대죄. 하나님이 정말 그 죄의 경중을 달아보시는데 아주 무겁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곱 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에요.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며 했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죄하시는 바요. 바울은 이것이 자랑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칭이라는 선물까지 가로막고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이 교만이란 것은, 이 자랑이란 것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죄다. 그래서 스스로 의식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한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연 한다 그러죠. 거드름을 피우고 아는 척을 하고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면서.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 자체입니다. 에덴에서의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교만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도끼를 드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 없어. 당신의 말은 필요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겸손을 가장해서 딱 드리고 열 개의 교만을 떨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준 목사님께 교만 떤다고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참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목적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와 눈을 맞추고 싶어하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올라 그러는데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손을 딱 뻗어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손에 들어가지고 개미와 한번 눈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상으로. 그때 그 개미가 그래도 내가 올라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예요. 믿음을 도구로 하여 받은 거예요. 누군가 공짜 티켓을 주었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았다. 손을 내민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공짜 티켓을 준 거, 무료로 준 거, 그냥 내어준 거에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전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택자들에게 그 믿음을 발휘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러면 그 믿음도 선물이고 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이 발현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할 게 없죠. 그런데 교만을 떠는 거예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공부도 시켜줬습니다. 등록금도 대주고요. 필요할 때 등산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체험도 시켜줬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열이 나면 밤을 새워서 간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좀 굵었다고 당신이 나를 낳아서 해준 게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키웠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가졌습니까? 그렇게 대드는 아이와 진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요 목사님 바울의 논적들의 얘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만족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온전함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빛으로 탁 비추어 보아서 거리낌이 있는 것은 다 털어내야 돼요. 열등감이 있는 자는 이러한 자랑으로 자기를 세우는 수단을 삼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공허해야죠. 아니에요. 예수로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은요, 자랑은요, 면류관을 나에게 씌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자랑은 무엇이에요? 보좌 앞에 딱 서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면류관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거든.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자기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간다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야 그때 다 도망간 애들 데려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셔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겸손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 오늘도 겸손을 연습하고 자랑을 버립시다. 삼층천까지 갔다 온 바울은요. 삼층천 갔다 온 간증 집회 간 곳마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할 만한 복음의 구속사의 경륜을 쫙 기록된 말씀대로 해줘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삼층천 갔다 오면은요. 벌써 강사 자리를 호텔로 해주고 좋은 맛집으로 대접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배려하여 그 사람이 수납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를 위해 낮추셔서 친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섭리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것 인도하소서. 겸손의 왕이여 오늘도 무지한 저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적당히 자기 자랑하면서 복음과 나를 동시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랑이 끼어들지 않도록 교만에 끼어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교우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로만 자랑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